소화 관리로 체질을 바꾸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한 제보자를 찾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살을 많이 빼신 분을 찾고 있는데 그분이신가요? 저요? 저는 아니고요. 뒤에 계신 선생님 찾으시는가 봐요. 선생님이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중 감량 후 행복한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안현자 씨. 몇 킬로나 빼신 거예요, 살을? 아, 제가 한 23킬로 뺐어요. 선생님, 23킬로 뺐어요? 몰랐지. 네, 나 원래 이렇게 쪘었어. 지금 이렇게 어머. 날씬해진 거지. 저도 좀 방법 좀 많이 알려주세요. 아, 당연히 알려주지. 40대 초반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다는 연자 씨. 통통한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체형으로 보이는데요. 180도 다른 모습으로 그야말로 환골탈태에 성공한 그녀. 새로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연자 씨의 다이어트 비결이 궁금한데요. 내가 해보니까 소화 능력처럼 중요한 게 없더라고. 첫째, 소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또 살이 찐단 말이야. 호흡 내뱉고. 그쵸? 체중 감량 후 체형 교정 강사로 활동하며 소화의 중요성을 회원들에게도 전해주는데요. 제가 40대 초반에 이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뭐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라 위염 알았죠. 뭐 대장에 용종 생겼죠. 관절 질환, 허리 디스크 왔죠.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위염과 대장 문제,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까지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온몸이 망가진 상태였는데요. 과거 사업과 육아를 병행하며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폭식을 일삼으며 하루하루 생활이 무너졌는데요. 위염과 장 문제까지 소화기관의 문제가 특히 심했습니다. 속이 불편하니 활동도 줄고 점점 더 살이 찌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는데요. 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일단은 내 몸에 독소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몸이 진짜 뭐 돌덩이 하나 쥐고 있는 것처럼 무거워요. 아, 소화 기능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이런 독소가 온몸에 쌓여서 이렇게 병이 나한테 찾아오는구나 이런 걸 느꼈었죠. 선생님, 빵 가져왔어요. 뭐 이런 거 맛있는 걸 이렇게 사왔어. 맛있겠다. 맛있게 나 먹어요. 나 이 케이크 좋아하는데. 네. 다이어터들이 쉽게 먹지 않는 고탄수화물, 고열량, 고당도의 디저트를 연자 씨가 거침없이 입으로 가져가는데요. 다이어트 유지 중이신데 이런 간식 들려도 괜찮나요? 네, 지금 엄청 잘 먹어요. 예전에 제가 살이 쪘을 때는 이런 걸 잘 못 먹었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소화 능력이 좋아가지고 먹으면 먹은 대로 그냥 배출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아해요. 잘 먹어요. 그리고 제가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봐. 안현자 씨가 믿는 구석이란 뭘까요?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거 한번 드셔봐요. 체중 감량과 소화 기능 향상을 위해 챙겨 먹는 비장의 무기. 지금도 꾸준히 챙겨 먹는 이것의 정체는? 아, 제가 지금 먹은 게 카무트 효소예요. 이 카무트 효소가 제가 예전에 소화 안 될 때 정말 소화에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출도 잘 돼요, 이게. 또 첫째는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위장 문제를 겪으며 효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는데요. 소화 불량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 카무트 효소란 무엇일까요? 카무트는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병자에서 주식으로 섭취했던 고대 곡물로 그 발견 또한 이집트 왕인 투탕카멘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에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무덤에 황금 장식구를 넣었는데 수많은 보물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씨앗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씨앗을 캐나다로 가져가 심고 키워내 싹을 틔운 것이 바로 카무트였는데요. 지금도 다른 품종과 교배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경 30km 이내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제하며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92세 패션 디자이너 발렌티노는
건강과 장수의 비결로 카무트를 꼽았으며 자서전에서 카무트 식단을 공개해 화제가 되었죠. 할리우드의 섹시스타 할리베리도 카무트를 통해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핫 아이템 레깅스 패션. 연자 씨는 군살 없는 몸매로 레깅스 패션도 완벽하게 소화하는데요. 그 어려운 걸 연자 씨가 해냅니다. 제가 살쪘을 때 이런 거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이 빠지니까 자신감 있게 레깅스를 입게 되는데 자신감이 뿜뿜이에요. 제가 나이가 60대가 넘었잖아요. 근데 60대 아줌마들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몸을 유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탄탄해 보인다, 60대 같지 않다, 뭐 40대로 보인다, 50대로 보인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죠. 기분 너무 좋아요.